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독립을 합격하게 된 10살이기도 하고, 제가 올해 3월부터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그동안 입시 합격을 위해서 보냈던 시간을 보상받게 된 기분이라서 되게 뿌듯하고 좋습니다. 콘서트 갔을 때는 되게 사람도 엄청 많고, 무대를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엄청 긴장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 완전 무서운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입시 보러 가보니까 선배님들, 스킵도 하시는 분들 뭐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좀 유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도 좀 풀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좀 즐기고 있었습니다. 보컬 1대1 레슨을 하고 피아노도 1대1 레슨을 하고, 이제 다 같이 입시랑 다 같이 모여서 앙상블이라는 수업도 같이 했었고, 이론 수업도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4개 정도 일 시간은 그냥 수업을 위해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아, 저는 되게 긴장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이 학원에 들어와서 그런 표현도 하긴 했지만, 토플을 참가함으로써 되게 경험도 많이 쌓고 자신감도 얻고 각오도 생기면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했던 게, 제가 혼자 솔로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영광이었어요. 되게 즐겁게 있었고, 팀으로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서로 합을 맞추고 같이 연습하는 게 되게 즐거워서 좋았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 안 한 게 있는데, 녹음 수업도 한번 했었거든요. 여러 번 매주. 그래서 항상 녹음 수업 때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그거 녹음해가지고 제가 뭐가 부족한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직접 다 힘쓰셔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걸 되게 감사했고, 보컬 1대1 레슨 할 때도 되게 섬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셨거든요. 오래전에 공연도 물론 다 잘 가르쳐주셨는데, 제가 콩쿠르를 나가면서 아,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몸짓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런 거 진짜 몰랐었는데, 꼭 알려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점점 배웠고, 또 여러 가지 수업을 하면서 다 각자 선생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앙상블 때나 피아노 레슨이나 이론할 때도 항상 수업을 더 열심히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월말평가를 사실 조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희 보컬 하시는 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한 자리에서 제 노래를 다 같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매달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합격자 발표를 보고 나서 바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기나 성적이나 상위권에 좀 들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마치자마자 학원으로 넘어와서 연습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노래도 놓치지 않겠지만 성적도 되게 잘 챙기면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되게 모든 것에 능숙한,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참 부족했던 저를 잘 가꾸고 잘 만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 항상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